죽을 때까지 사춘기로 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. 사실은 사춘기라는 것이 어른이 되기 직전이잖아요.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해놓은 겁니다. 사춘기 때는 왜 살지? 어떻게 살까? 죽는 건 뭐야? 아, 보다 근원적인 이런 물음이 예.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한테 다가올 때입니다. 그때를 사춘기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사춘기에 다가왔던 그 존재에 대한 끝없는 물음이야말로 예. 어떤 종교보듬도 어떤 부처의 가르침이나 뭐 성인의 가르침보듬도 훨씬 나한테 필요했던 것이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. 예. 죽음의 세계도 모르겠고 네. 철학적 전제 첫 번째고 마지막입니다. 모른다는 거. 모른다는 거는 일체 알무로부터 해방된 자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인생도 마찬가지예요. 평소에 힘이 빠져 있어야지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건, 사안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힘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정확한 판단할 수가 있는 지혜가 완벽히 모름의 상태에 있을 때 지혜는 샘솟듯 솟아오른다라고 난 보는 거죠. 아, 이 진짜 사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면 되는데 그렇죠. 다들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. 아는 내가 아는 것 쟤는 틀렸다 이러면서 내가 옳다가 되니까 네. 이 사회에 이렇게 저 뭐 정치, 경제,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런 그 옳고 그름으로부터 네. 정확한 판단하면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은 결국은 나의 견해, 내가 갖고 있는 그 별거 안 되는 소견들, 배움, 지식, 학벌, 뭐 환경, 성별에 의해서 얻어진 관점을 완전히 빼내는 거. 된다. 그게 힘 빼는 거라고 보는 거죠.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